돼요? 소리 질러도 돼요? 시작! 와, 진짜 멋있어요. 수업 시간이에요? 이 수업은 지금 난타 수업이고요. 난타는 이제 타 퍼포먼스라는 그 장르의 수업인데, 이제 두드리면서 이제 어떤 마음들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. 스트레스 있는 거 다 풀 것 같아, 진짜. 네. 이 난타 수업만의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? 다른 수업은 그냥 공부 같은 건데 이런 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나요? 공부를 하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죠. 공부하면 재수 있고. 난타 수업이잖아요. 그러면 예술 수업이랑 관련된 수업인데 나중에 학교에 다른 수업 있다면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? 이거는 좀 그림 그리는 애들을 위한 건데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밖에 전시해서 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면서 진짜 좋은데? 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수업이잖아요. 선생님께 되게 감사한 표현을 난타로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. 네, 그쵸. 난타가 말했어요 저한테. 내가 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? 기대가 되는데요? 선생님께 감사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 어떠셨나요? 그 감사한 표현이 충분히 느껴졌어요. 그 선생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이게 이렇게 막 대답하고 박수 치는 건가요? 맞아요. 우리 서로 이걸로 통합니다. 합니다. 네. 저희 난타 수업이 오늘 너무 아쉬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제 연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